일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유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 무화과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또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산헤립과 아수르 군대, 그리고 산헤립의 지략가, 책사, 웅병가, 랍사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거스리는 그 이야기의 내용, 그리고 아수르가 결국은 참패하고 아수르 왕국 자체가 몰락하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쭉 스토리가 전개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 미리 충분히 말씀을 나눈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세상은 신화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신화는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판타지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만들죠.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 자전적 이야기, 또 사람들이 쓰는 어떤 전기적인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의 판타지가 기다리고 또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입지전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또 역경을 이겨내고 불굴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 윤색되어 있습니다. 작가적으로 윤색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좋아하고 또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들은, 이 입지전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기석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 자신 대신에 생명의 주요, 우주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인간에 대한 쓰디쓴 생각들이 있고 또 삶에 대한
어떤 반항과 반역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을 높이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또 욕망과 사랑을 절대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를 신격화합니다. 이것을 신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 일어난 창업신화라든지 우리 한국 경제신화 중에도 그런 신화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소떼를 몰고 남북국경을 넘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카린 밀수 이야기 그러면서 또 제세그룹 세상을 제패하겠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출 실적과 또 세계를 누빈 이야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그 유명한 신화 이야기 시간이 부족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달리는 맨발로 밥 먹는 시간은 1분, 2분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결국 그 이야기들이 모두 다 뭔가 억울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천재는 박제가 되고 또 신화 경영을 꿈꿨던 사람들은 환경과 역경에 결국은 막히게 되고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적인 정치가 장군 또 큰 이상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좌초하는 비극적인 이야기 프로메테우스 같은 제우스의 거스리고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오려다가 결국은 형벌을 받는 비극적인 주인공 그래서 그런 휴머니스트들은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런 영웅들을 찾아내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욥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징계와 징벌을 받는 그러나 영문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계속 반항하고 따지고 그런 비극의 주인공으로 욥을 내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욥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 신화를 좋아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윤색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프로메테우스의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비극의 주인공이죠. 네.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나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역시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 세상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나 좋아하죠. 네. 그래서 꼭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꼭 해피엔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뭔가 비극적인, 나와만 상관없다면 뭔가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메이저보다는 마이너를 더 좋아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병 속에서 버림받아 있는지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슬픔 속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자기 아픔을 곱씹어 줄 사람을 찾고 그래서 넋두리를 하고 끄집어 놓습니다. 그 안에는 일정한 논리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신화, 질병의 신화, 죽음의 신화, 허탄한 신화입니다. 예, 이를 대변하는 변사가 있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랍사게에 있죠. 제가 수요일날 예, 그 핵심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황만 악화시키는 여호와 신앙, 이게 랍사게의 논리죠.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결국은 상황만 악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고요. 불신앙의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예루살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결국은 너희들만 남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신뢰를 앗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에게 결국은 신뢰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 대신에 아수르 왕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겠다. 대가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포기하면 되는 위기 극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세상도 우리에게 종종 그렇게 예, 권유하는 것이죠. 예, 지금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상황이 어렵잖아 라고 우리를 설득해요. 맞죠? 상황이 어렵죠. 그러니까 비는 피하고 보는 거지. 맞죠? 그래서 비는 피하고 보고 우선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기다리고 참고. 근데 뭘 참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거죠? 우리 믿음을 잠시 내려놓자 하는 거죠. 조금 참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좀 기다리고. 그래서 단기 선교 하지 말고 아웃리치 가는 거 하지 마. 그건 오케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 없죠. 어차피 여행도 못 하는 거니까. 예배도 좀 순모임도 다른 모임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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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쉬죠. 그리고 뭐가 남았나? 뭐가 지나갔나? 남은 것도 지나간 것도 없습니다. 위기를 피하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가 내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버린 것은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의 예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진 줄 모르고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진 줄 모르고 없어져 버렸고요.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 음모입니다. 음모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세상의 어려움에 고민하고 또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방황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자리를 안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했어야 되죠. 근데 방황하고 고민만 하다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많았고요. 소위 1968년으로 상징되는 이제 전후 세대, 전쟁과 이데올로기와 양극화와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그들이 반전운동을 하고 평화운동을 하고 다 좋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히피가 되었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고요. 또 그러한 문화를 선도하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평화운동이 그들을 바르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결국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신화인 거죠. 정체성을 포기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를 피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정체성을 버리는 것. 랍사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가?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고 또 나라들을 이렇게 통일시켜 가는데 어느 민족신이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열거하는 거죠. 제가 불신앙의 통계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호하는 거죠. 민족신들, 아수르 군대를 이기지 못한 민족신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 히읗이니까 저 뒤에 가겠네요. 그죠? 알파벳 순으로 한글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때 침묵했고 히스기야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랍사게의 이야기는 웅변일 뿐이죠. 사실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었고, 그리고 산헤립도 굉장히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권좌를 노리는 실제로 가족 안에 아들들이 권좌를 노리고 있고, 또 니느웨 본국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0여 개국을 정벌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데 팽창 정책을 펴는 그들에게는 빨리 정복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복음론은 자칫하면 막히게 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군사 비용도 한계가 바닥을 거의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정이 길어지면서 모든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프로파간다만, 입으로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만이 군대는 멀쩡하게 서 있지만 사실은 속빈강전 정의허랑이인, 그래프는 상한가를 찍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급전직하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흐름인 것이죠. 마치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 사장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허언장담을 벌이고 그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신화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지려버리면 세상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힘과 물질과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종류가 다릅니다. 아수르가 성공하느냐, 예루살렘이 성공하느냐에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느냐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화목해 하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열방의 장사꾼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르에게 굽히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처음 선택은 틀렸죠. 산헤립에게 조공을 보내서 성전에 금과 은을 보내고 그 마음을 사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니까 잘했어가 아니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안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세상에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쁘게 해주니까 참 좋으네. 그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너네도 바이러스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지 뭐 우리에게 보탬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세상은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변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변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휘파람만 불어도 자진해서 자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가치관을 세우거나 뭐 그렇게 아무 변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붉은 악마 옷 입고 응원하고 똑같이 절기가 되면 다 놀러가고 그리고 똑같이 세상의 흐름 따라 두려워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서 있는 존재일 뿐이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민속 신앙인이고 민간 전승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에서 모여서 민족 종교를 믿는 그 수많은 민족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네,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초도 안 되어서 단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끝입니다. 끝. 느낌표.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죄의 인질이 될 수는 없고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지식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혜샘에서 두레박을 드리울 것이고 그리고 영혼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갈 겁니다. 우리는 대표자이고 기준이고 등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아수르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최악의 상황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랍사게의 말에 세상에서 뉴스에서 과장하는 말들에 이렇게 지레 겁먹고 스스로 꼬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루의 깃발을 나부끼게 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의 비전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제자반에게는 두 명씩 전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못했죠. 예. 2022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자 그런 것입니다. 2022년에는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섬기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숨은 아이들 다 잡아올 겁니다. 다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신앙하고 상관없는 인생 전혀 다른 종, 전혀 다른 스페시가 되어 갈 겁니다, 그 아이들은요. 예,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전혀 다른 인종이 전혀 다른 인류가 되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은 뭐 했느냐? 결국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너희들 부모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뭐 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바닷속에 수장되고 온 국민이 책임자를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가치관과 그들의 정신을 방치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책임자를 찾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러나 준비된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잊지 않을게라고 말합니다. 뭐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를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 바른 정체성, 바른 문화, 그리고 바른 미래, 바른 비전을 세워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랍사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산헤립의 창검에 겁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기를 바르게 세우고 높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암송을 하거나 양육반에서 암송을 하거나 그럴 적에 조금 마음이 없는 성도들은 왜 교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일을 시키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음악 감상을 취미로 하면서 작품 번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예, 무슨 쾌헬 베사히니스 몇 번 외울 필요 없죠. 우리가 뭐 DJ도 아니고 그걸로 강의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음악 들으면 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업 전선에서 제품에 책임을 가지는 세일즈맨이라면 재원을 외워야 되겠죠. 예,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할 수 있고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합니다. 저녁에 한 3시간 알바로 일하고 한 달에 한 3,000유로 준다고 하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다면 외우지 않겠느냐? 외우겠죠. 당연히 달달달달 외울 겁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한 달에 3,000유로요. 혹시 주실 분 있어요? 저녁에 한 서너 시간 한다면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돈보다 중요한 거죠. 돈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일을 분명히 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중심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만 늘 골몰해서 똑같은 단식, 똑같은 아픔, 똑같은 문제, 그런 쳇바퀴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는 잠깐 놔두고, 우리 양육반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남편 묵상 좀 내려놓자. 우리 여자 반에서는 그런 거예요. 저도 남편이지만 뭐 늘 거기서 거기예요. 그 묵상 좀 하지 말고 좀 놔두자. Let it be. 자녀들 문제, 그 쳇바퀴 문제 좀 놔두자, 놔두자.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과 비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했어요. 그 자식 끝도 없는 문제, 새끼 밥 먹는 거,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군 식구들 달린 사람들, 예, 현대화되지도 않은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장을 봐도 봐도 바구니 물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살림은 대책이 없고, 그런 가운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가계부를 쓰고 쓰고 써본들 어떻게 했느냐고요. 아이들 등록금 내는 학기초는 금방금방 다가오고 그 기도 제목을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고. 근데 그 문제 내려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영혼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부부도 좋다 그거예요. 그건 럭셔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1년 12달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갈 길을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우리도 내 코가 석자예요. 집세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써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쟤들은 허황스러운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좋은 시대를 살았나요? 아니죠. 좋은 시대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죠. 당신은 왜 프랑크푸르트 사냐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프랑크푸르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죠. 나중에 어디 가서 살 거냐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에 가서 살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자 문제, 뭐 사업 허가 문제, 직장 문제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으세요? 그건 인생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생 문제 해결하고 사는 거죠. 믿음의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얘기할 수 있죠. 큰일 났겠어요. 큰일 났겠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예.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답도 없는 얘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 돈을 빌려줄 겁니까? 길을 열어줄 거예요? 비자를 내줄 거예요? 아니면 개인비하를 내줄 겁니까? 예.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옛날 권사님들 그랬잖아요. 집안 어려움 당하고 속이 시끄럽고 그래서 울고 있으면 그래 가서 내가 설거지해 줄게. 교회가 어? 새댁이 교회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 살 길이야. 응? 속썩이는 남편 그리고 못되게 풀리는 큰아들 놔두고 교회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면 돼.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기도의 자리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가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간증이 생기고 그렇게 세월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허탄한 신화의 질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예배가 힘든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기쁘게 준비하고 그리고 즐거이 달려나와서 우리의 하나님께 목청껏 찬양하고 우리가 오버오젤 있다가 크롬베어 갔다가 프랑크푸르트 오스트 갔다가 슈발바흐 갔다가 여기 오면서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죠? 우리끼리 뭐 조화가 안 되나요? 아니면 뭐 음향이 안 되나요? 아니면 뭐가 안 되나요? 네. 아이들이 힘든가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비전을 허락하시고 디아스포라와 유럽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이 뭐였습니까? 조국의 한국의 모교회에 피드백하자. 그런데 지금 그게 피부의 현실이잖아요. 조국의 모교회가 모이는 거 힘들어하고 세상이 제발 니들 좀 모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교회가 이럴 때는 좀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도 물어봐요. 한국에 있는 분이.
그런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따가운 거죠. 제발 이럴 때 좀 가만히 있어주면 빛과 소금이 될 텐데 그런 거죠. 건물 위에 십자가도 치우고 안 보이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정말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그들이 좀 나타나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 교회 이야기 뉴스에 나오는 거 불편해. 불편하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좀 사라져 있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죠. 그런 조국의 교회에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목사님은 성전이 우상화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대신에 다 흩어져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울고 싶은 사람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회에게 우리가 피드백하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이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키호테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 아니죠. 지혜롭게 그러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바람 앞에 등불 그러나 위기를 이기는 힘과 능력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으로 달리고 나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랍사계의 회유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랍사계가 말 참 잘하죠. 말 참 잘합니다. 그때 시대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A 플러스 말 잘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하나님 예배와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더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가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서점에 한국에 한 번씩 가거나 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요. 제가 베스트셀러 한 번씩 이렇게 뒤집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얘기들로 제목만 바꿔서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뒤처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줄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